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새 하루를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절기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어느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그 대림절 맞기 전에 우리가 새벽기도 그 시간에 고린도 전서를 강해하는 중이었고요. 또 지금 마침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수요 예배 시간에도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강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묵상 시간에도 고린도 전서 14장의 본문 중에 일부를 조금 읽었습니다. 그 고린도서 새벽 시간에도 그렇고 수요 강해 시간에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라는 별도의 그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정말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떠오르는 이름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는 방언,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지혜, 지식 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은사들인데 그 은사가 각각의 자기들의 그 뜻에 의해서 막 쓰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참 무질서한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은사는 높고 귀하고 어떤 은사는 낮고 저질이고 그런 게 없어요. 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은 하나같이 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임재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다 귀하고 다 고차원이고 하나같이 다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걸 강조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나는 성령의 충만에서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사이고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다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도 다 한 성령으로부터 임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사가 왜 다양하냐면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명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는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여러 차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4장에 와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를 대비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꼭 집어서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행사할 때, 은사를 행사할 때든지 또는 직분을 감당할 때든지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 명령은 결국엔 뭐냐면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절제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앞에 보면 우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이 모든 은사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을 뭐냐면 덕을 세우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덕을 세운다, 교회 행정을 하면서 덕을 세운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신앙의 질서 아래 또는 예배의 질서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마찬가지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서로 은사 자랑하느라 또 성찬식 행한다고 모여서 서로 음식을 먹는 문제로 갈등하느라 이런 다양한 요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감추어지고 교회는 분란이 있고 세속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든 삶의 자리에 나가서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삶으로 살아야 하고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공생애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장면을 묘사한 성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상세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안이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평화의 덕이 세워지는 모습을 주님 탄생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또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며 살고 있는지요? 나의 삶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움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덕을 뒤로 밀어내고 나 자신부터 내세우는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덕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생활을 하든,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덕목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며,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주어 저들을 밝은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세상 만방에 퍼져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다고 하는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크고 강하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게 일상의 삶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가장 선하시고 의로운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나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고, 또 내가 사는 모든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주의 강림하심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또는 들었어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성육신하신 이 복음이 전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 감염병이 좀 빨리 끝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또 신앙인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아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